야, 근데 그때랑 확실히 다르긴 한데. 오! 난 불닭부터 먹을 건데. 배고파서 지금. 안 돼요. 이게 또 제가 요리를 금방 해드릴게요. 요리예요, 이게? 치즈 분수의 예. 원탑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노하우가 있겠다 싶었어요. 예. 형 어디야? 이거 홈플러스래요. 왜 그러니까 치즈 사러 간다. 또 좋은 걸 구매한다던가. 아예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치즈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치즈 분수라는 거를 컨텐츠를 몇 번 했거든요.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기념비적으로 오리지널 느낌으로 가려고. 예. 오리지널 이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현해 보려고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또 사람들이 또 하면 이제 주작 네. 이러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지 거의 4년 돼가거든요. 한 번쯤은 우려 먹을 때가 됐다. 이쯤이면 쿨타임이 됐다. 이쯤이면 쿨타임이 됐다. 네. 그 오늘 기준으로 4년 뒤엔 또 할 거예요. 4년 뒤에? 월드컵도 4년마다 하잖아요. 아 그럼 그걸 월드컵적으로 발롱도르 나오나요 나중에? 4년 만에 오늘은 좀 제안을 해볼게요. 아 그럼 오늘은 약간 사람들이 알고 가야겠네요. 우리가 모르고 주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우리 한번 그걸 다시 제안해볼까? 네. 그거 아세요? 뭐야? 막상 제안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매니저가 샀던 치즈가 뭔지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네. 그냥 샀어요 뭐 대강 이런 믹스 치즈 대거지 하고 샀습니다. 조리해드릴게요. 아 근데 저 자꾸 로이 장인 초대석이 아니라 이딴 걸로 부르냐고요 자꾸. 왜 그거 치속 사라졌다면서요?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배인 장인 아니에요 이제. 이거 타모리는 뭐예요? 이거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손이 커서가 아니라 이거 3,500원이에요 말이 돼요? 아니 원래 사파이어가 이렇게 길잖아 다오 그것처럼. 네. 이만해. 죄송한데 예. 하나만 먹을게요. 이 치즈 요리는요 기본이 우유를 살짝은 해야 돼. 안 그러면 솔직히 그만 보세요. 아 내가 해보니까 인트로 어차피 편집자가 다 잘라내더만. 내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더니 다 잘라졌어. 잘하네요. 이제 대충 파악이 돼요. 이제 고수예요. 그만 봐. 일단 이게 치즈 그릇 넣으면 돼. 소리 좀 좀 자기 느낌이 난 게 우유를 먼저 넣어요. 그럼요. 저 이거 한번 구현해보려고 해봤는데 네. 치즈가 달라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약불이다 이거. 약불로 오랫동안 해야 돼요. 제가 좀 서 있을게요. 아 치즈 다 날아가네. 그럼 제가 선배의 마음에 근데 냄새 좋다. 괜찮죠? 치즈는 완전 완성됐으니까요. 완성된 제품이잖아요. 물 이따 버리죠. 뿌리면 어때요? 제가 버리고 올게요 그냥. 네 저 화장실에 좀 버리고 와주세요. 면 버리면 안 돼요? 부자볶음면 장인입니다. 오케이. 아니 왜 세면대에 버려? 세면대에 라면물 버리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군대에서 그게 국룰이에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아이씨. 아... 오 그래서 한데. 그죠 저 잘해요. 좋아요. 너무 야무지게 됐는데? 아 맞아 사람들이 네. 그거 해명해달라고 해명했는데도 해명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유 부은 건 주작 아니냐. 아 그거는 주작 아니죠. 근데 그거는 아는 사람들은 알텐데 네. 그렇게 흘리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한데 심지어 높아서 더 그런 거예요. 그 영상 자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높아. 책상이 여기 있었어요. 공간감을 잃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하면 진짜 주작 인정. 그죠 오늘 그럼 따라봐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테스턴 유튜브 폐쇄할게요 그냥. 폐쇄를 왜 해? 근데 혹시 해봐도 될까요? 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이거 해야지 먹으니까. 오오 잘 올라가네. 이거 근데 그때 치즈랑 달라가지고 또 안 될... 이거 좀 다른데? 근데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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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어? 같이 도는데? 야 근데 그때랑 확실히 다르긴 한데 오! 야, 왜 쎄, 저 갑자기? 오! 왜 저거, 아, 이거! 오! 오! 야, 이거 망치야, 망치야. 됐다, 됐다. 아, 야, 근데. 아, 근데 그 치즈가 역시 그 매니저님이 일을 잘하네. 그니까. 이게 주작을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 주작을 할 수가 없어, 그때. 봐봐요. 지금 막 치즈 했는데 안 되잖아. 이 치즈마다 다르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아니 지금은 이게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긴데 이게 아, 연기라면은 이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네, 없다. 맞아요. 중세시대 귀족들이 입는 치마 아시죠? 그 느낌이야. 봐봐 보세요 여러분들 주작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봐봐, 우리 오늘은 주작 치려고 한 거잖아. 네, 주작 치려고 하는 애는 주작 치려고 했는데 안 돼, 이게. 아, 그 주작 하고 싶은데 너무 웃겨서 이게 자꾸 이렇게 당황해야 되는데 네. 그냥 웃겨. 이거 미쉐린 인터뷰 아니야, 이거? 이런 건지 모르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는 진짜 배고파서 왔는데. 드세요. 이거 되는 동안 드세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게 나오는 거 먹는 네. 거였는데 이건 인테리어죠? 인테리어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어, 됐다, 됐다. 이게 액상스포 이렇게 뜯어야 돼요. 이 여기에 묻으면은 네. 나중에 처리하기가 곤란해요. 이거 신기하다. 옆으로 뜯네. 둘 다 장인이네요, 진짜. 아, 편의점에서 재미있는 둘 다 먹고 있으면 뺏어 먹습니다. 맛있겠네. 치즈랑 같이 드세요. 어서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떼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안 돼. 아, 놀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퐁듀죠. 이렇게. 이게 퐁듀라고요? 오, 이렇게. 근데 느낌 있잖아요. 맛있, 맛있죠? 네. 치즈 중에 제일 맛있는 치즈는 피자치즈입니다. 야, 이거. 이거 수명을 다 했나, 이거. 아, 바쁘세요. 피자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나오는데요? 저기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힘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혼자 치즈 분수하고 네. 혼자서 이거 한 다음에 네. 씁쓸하게 혼자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나이 불렀구나. 맞아요.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떡이 되는데 떡이? 입으로 좀 없애고 싶은데 있어 보세요.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그때 예능신이 도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주작이 불가능해. 되는 거 주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야, 이게 4년 만에 했는데 이걸 좀 내가 주작을 이거. 이게 피지컬이 되니까. 오, 깜짝이야. 오. 저 메뉴에 아! 야, 어떻게 좀 해봐! 야, 이거 진짜 너무 어서 손가락에 왜 치즈가 묻어있지? 아, 놀래라. 갑자기 이러네? 아, 치즈도넛. 네, 치즈도넛. 이게 찌뚱이지. 와, 바닥에 다 빠진 거 봐요. 아, 이게. 맛있어요? 어때요? 일단 넣었어요, 치즈는. 아, 너무 더러워졌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모니터에 붙어있고 키보드에 붙어있고 스피커에 붙어있어. 모니터에 붙어있네 진짜. 와, 난리났네 이거. 아니 이게 진짜 처음에는 어 한다니까 웃음만 나왔는데 좀 당황스러우니까 와 웃어 다 묻었어. 나 볼 때 기계가 문제예요? 모짜렐라만 들어가면 난리나네. 모짜렐라가 문제네. 자, 그럼 저는 3,500원짜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변비 걸렸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블루베리요. 블루베리야? 네. 사파리 시킨 거 아니었어? 없던데요? 야, 그럼 블루베리면 이게 맞긴 한데 네. 좀 비싸긴 하다. 그러니까요. 치즈 분수 소감. 아, 오케이. 4년 만이잖아요. 아, 오늘 4년 만에 치즈 분수 해봤는데 끝나는 거야? 끝내네 영상은? 아니 누구야? 그 재훈님. 네. 올해 이제 끝나가잖아요. 벌써요? 저 6월인데요? 아, 제 정신이 아니에요. 올해 남은 6개월 뭐 하실 건가요?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가야죠. 예? 난 딱 내년에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계획을 다 짜놨는데 예. 갑자기 중간에 가버리면은 계획이 꼬여지니까 어떻게든 내년 초중에는 가고 싶기 때문에 준비 좀 하고 이제 저는 좀 바꿀 거 생각 중이에요.
뭘 바꿉니까? 이름을 바꿀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 이제 성별? 성별을 바꾸기에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라? 나라를 바꾸면 지금 힘들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저 얼굴을 바꾸실 거예요? 얼굴을 바꾸기에는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가족을 바꿀 건가요? 가족을 바꾸기에는 뭐 저희 어머니가 아직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컨셉을 바꿔볼까 생각해요. 컨셉을 바꾼다고요? 티키타카하고 까불까불거리잖아. 살짝 왕자님 느낌으로다가 네? 방송에서 애들이 너무 나한테 까쳐. 왜냐? 이미지가 장난스럽고 친한 형 이미지니까. 뭐 채팅 한번 쳐보세요. 내가 방송하고 있어. 헤 재원이 형 왜 이렇게 못해요? 네 이놈! 재원이 형 왜 그러세요? 혼난다. 재원이 형 멋있어요. 족가. 사실 이건 장난이지만은 그림을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림을? 제가 또 트위터에서 그림 그렸는데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다고요? X에서 네. 억바 해줘가지고 지금 슈퍼스타 됐어요. 빠와 까를 동시에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기 그 유료화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림 그리고 야한 거? 아니 야한 거 아니어도 어쨌든 그 유료화 되잖아요. 아직 그림 실력이 없는데 그런 거 하기 좀 그러니까. 다만 뭐 테스톤 누드북 이런 거는 내가 그려줄 수 있긴 하지. 제가 서 있으면 되나요? 다 먹고 제가 뭐가 서 있다고 말 안 했으니까.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크기가 어느 정도 작아지면은 반도체로 가야 되거든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드립이긴 한데 신하니까 저도 약간 좀 쉴까 생각 중입니다. 아 쉴 거다? 조금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왜냐면은 근데 재현님이 어릴 때부터 운동했잖아요. 고3 때부터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못 가져가니까 아, 군대 가기 전에 한 번쯤은 가져봐야 되지 않나? 그죠 필요해요. 아프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아프면 어머니한테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지인 썰을 들었어요. 지인이 멀쩡한 사람인데 갑자기 공익 가고 싶다고 신검 받는데 난 총만 들면 근처 사람들이 쏘고 싶어질지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강제로 정신병원 가서 치료하고 다시 군대 갔대요. 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가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건너 건너 건너로 들었는데 그런 썰이 있으니까 코스프레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건 안 된다. 뭐 코스프레 할 거면은 나도 뭐 나루토 코스프레나 하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무조건 데려가요 그런 것도. 맞아요. 오히려 이제 공익 뜨면은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공익이 떴다는 건 진짜 안 좋은 게 있다는 건데. 그죠. 왜냐면 누가 봐도 지금 건강해 보여. 안쪽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실제로 신검에서 옛날에 이 새끼가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떴어. 맞아요. 요즘 국권이 안 떠요. 안 떠요? 국권이 은퇴했어. 그럼 그냥 안 나와야지. 뭐 이상한 애 나와요 이제는. 또 새로운 캐릭터 나왔어요? 일단 얘는 안 나와. 이제 지사상처럼 먹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먹어요? 아 이렇게 먹어요 요즘 MG들은. 저같은 이제 PIG들은 모르겠지만은 PI... 살 뺄 거잖아요 어차피. 근데 저 매일 복싱 갑니다. 복싱? 냥냥? 냥냥 펀치 날리러 가요. 냥냥 펀치. 어 괜찮겠다. 좀 야한데요?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요? 네? 한 번 더 이거 먹어. 아, 겁나 떨어졌어.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만에 월드컵처럼 돌아온 치즈 분수 주작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네요. 근데 그래도 이 악마의 기계는 또 보여줬다. 그러니까 중간에 미안했는지 갑자기 보여줬어. 놀라웠어. 네. 어쨌든 재밌네. 아주 감사하고 이거 혼자 했으면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같이 맞아보니까 재밌네요. 나중에 이런 거 4년에 한 번씩 게스트 바꿔야 돼요. 아, 이 리액션이 나오니까 새롭게? 난 이미 해봤잖아. 처음에는 그냥 장난을 했는데 아까 진짜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제가 나중에 아마 쳐낸다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누굽니까? 형독형이라고. 어쨌든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